네, 저는 타고의 리더를 맡고 있는 김병주라고 합니다. 타고는 두드려 세상을 밝힌다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 전통 창작 타 그룹입니다. 보여드리는 퍼포먼스는 판꽃이랑 길놀이 퍼포먼스인데 한국 전통 음악을 토대로 상모를 쓰고 사람들의 흥을 돋궈주고 같이 참여도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왔습니다. 네. 이번에 공연을 하면서 느꼈던 게 코로나 이전에 그런 감동을 좀 다시 받은 계기가 됐어요. 그러니까 막 다 소리를 질러주시는데 그 기분이 굉장히 좋았고 그것 때문에 또 감동을 받았고 또 너무 도시가 아름다운데 이 아름다운 곳에서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타고에겐 굉장히 큰 감동이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올해로 두 번째 오게 되는데 헝가리에 세 번째, 네 번째, 다섯 번째 계속해서 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계속해서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.